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유튜브에 어떤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달라고 작년엔가 이제 썼던 글에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좋은 의견을 아주 피력을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 가운데 이게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해봤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보는 다른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검색을 하셨건, 제 채널 구독을 하셨건,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로 링크를 타고 오셨건 간에 제 동영상을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보시는 분들의 목적은 제가 제 결론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그게 뭐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시려고, 이게 전체 음향에 대한 공부에 관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거 하나하나 아주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팁에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일단은 그 기술에 대한 본인의 그 요구가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하고 데이터를 쓰고 그러면서 제 동영상을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말고는 제 동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으니까, 뭐 무슨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거 외에 기술적인 도움 외에 도움되실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일단 기본적인 이 유튜브나 뭐 이 강의에 대한 목적은 뭐 분명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급적이면 전체 그림을 좀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단순하게 지금 마이크를 뭘 사야지 지금 좋은지, 컴프레서를 어떤 걸 사야 좋은지, 컴프레서의 비율 레이시오나 트레셜드나 이 컴비네이션 조합을 뭐를 해야지 좋은지,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금 급하게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난다라는 것은 뭐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써주신 글들 가운데 유료 멤버에 대한 제가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시다라는 건데, 뭐 돈 얘기는 뭐 늘 불편한 거죠. 옛날에 우리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육성회비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백 원인데 그 당시 화폐로. 근데 그거 말하는 선생님도 맨날 불편한 거고, 돈 없어서 못 볶아주는 학생들도 불편한 거고, 돈 얘기는 뭐 늘 불편해. 돈 얘기는 늘 불편한 거고, 유료 멤버를 뭐 제가 요구하는 부분도 제가 유료 멤버를 해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유료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라면 그만큼 제가 더 제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더 부여할 수 있는 퍼센트가 더 커지는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알지 못했던, 아니면 뭐 진짜 고생하면서도 답을 못 찾았던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제 동영상을 통해서 찾으셨다라면,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호 이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이고 후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2,000원 내고 디즈니 플러스 한 달 내내 저도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그거 뭐 시간 때우는 용도 외에 뭐 도움이 그렇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가장 중요한 기반인 기술, 그걸 취미로 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디지니 플러스에서 찾아가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12,000원이라는 게 요즘 진짜 밥 한 끼인데, 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12,000원을 잡아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담이 없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12,000원 없어서 굶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상한 아닌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로,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위로 멤버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위로 멤버십을 가입을 했는데, 유료 멤버십 내에 동영상 내용이 좀 부실하다, 아니면 뭐, 아, 조금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독도 안 하시고 유료 멤버도 안 했는데 무료로 나와 있는 동영상에는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무료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개수만 많은 게 아니고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뭐 강의라는 것이, 강사의 퀄리티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퀄리티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을 하는 방법이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제가 당연히 뭐 부족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뭐 저도 뭐 제가 달변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잘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은 뭐 못 드립니다. 뭐 더듬거리고 계속 강의라는 것이 사실상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별로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거는 제가 그동안 30년 이상 강의를 해온 것이 그러니까 제 안에서 정리된 것들을 그걸 풀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교재를 펴놓거나 거의 뭐 이렇게 해서 한 강의는 동영상 강의, 그 이제 음향 시스템 핸드북이랑 뭐 그렇게 책을 펴놓고 보는 그거 외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야 진짜 내가 이해하고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소화한 내용들을 그걸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유튜브가 제 주업이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도 아닌 거고 인플루언서도 아닌 거고,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뭐 어쨌건 책을 30년 전에 썼고 그 책에 대한 계속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저자로서 독자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리는 일환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찍고 그걸 활동을 하는 것이지, 뭐 전문적으로 전업으로 무슨 뭐 모카나 이섭이나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거를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자막을 놓고 뭐 편집을 해서 뭐 짧은 시간에도 정확하게 따다다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은 뭐 잘못 찾아오신 거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을 들여서 구독자가 훨씬 더 늘고 조회수가 훨씬 더 늘고 그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그럴 만한 제 삶에서 제 24시간의 생활 가운데 유튜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늘려 보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유료 멤버십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처럼 1,000명 모이면은 제가 뭐 할 것 같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만약에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진짜 전문적인 유튜버로서의 생활만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루 종일 뭐 할까요? 네.
계속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편집을 맡기고 뭐 짜고 계획을 하고 플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로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유도멤버십 지금 뭐 월 한 어쨌건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익이 뭐 10몇만 원대 뭐 20만 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거죠. 컨텐츠가 별로라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광고가 덜 붙고 그래서 뭐 수익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존중하고 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유튜브라는 것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길 저도 원합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죠. 네. 뭐 이미 이제 뭐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구독자가 지금 1,800분인데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예.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당연히 그만큼 양질의 컨텐츠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아, 왜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의견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답을 제 동영상에서 찾아간다고 감사하다는 글도 있으니까 그런 전화도 받고 와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결론은 그래요. 이 기술에 관한 컨텐츠는 실제로는 유튜브가 이렇게 별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막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여된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의 결과물을 그게 가진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1시간 유튜브를 봤다고 1시간의 결과가 1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요. 단순하게 그냥 아 내비게이션을 봤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실제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진짜 교육을 받고 어쨌건 기술적인 발전을 원하시는 분은 오프라인에서 밖에 답이 없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즘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이렇게 또 출근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좋은 의견 올려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실망을 하셨다라는데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을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뭐 제 능력이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되게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은 뭐 설명을 하고 뭐 강의한다라는 것은 제 인생에 없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냥 하고 뭐 음향 감독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근데 내성적인 분들이 많고 이렇게 뭐 덕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계열이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더 좋은 의견들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근길이었습니다. 바이.